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역대급 중에 한 개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대하시던 백탕, 일본말로 파이탄이라고 부르죠. 파이탄, 백탕 보시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 사용을 했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 때 사용을 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제품적으로서 좀 더 많은 풍미가 가미되어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쓰고 있던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라면에 관해서 크게 깊은 고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농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가 지방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더 돈 주고 사와서 쓰면서 한번 같이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가격은 얘가 35,000 블라블라였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사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거기 있던 라면 소스 중에서 가장 비싼 라면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 뭐 15,000원 선에서 비싸게는 22,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가 있었는데, 대 중에서 얘가 독보적으로 비싸다. 근데 이거를 많이 쓰는 데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는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뚜껑 따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얘는 진짜 무조건 100% 안에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잘 섞어서 써주시고, 저도 비율은 예전에 똑같이 10대1로 맞췄지만 지금은 또 쓰면서 제가 입맛이나 이런 게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금씩 간 조절을 해가면서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들어갈 거고, 나중에는 점점 이것저것 뭐가 되나 이런 거 싶은 것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표를 맨날 읽었는데, 성분표를 잠깐 보면은 정제수, 축육, 추출물, 이거는 돼지고기, 닭고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돼지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닭고기 아니면 닭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둘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유전자 변형 대두가 포함, 뭐야, 그 다음에 옥수수 왜 들어가 있니? 농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제염, 소금, 식물성 유지, 야채 기름이죠. 그 다음에 조미료, 이거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란 보니까, 그 다음에 와 이건 너무 어렵다, 글자가 리보뉴클레온, 이건 잘 모르겠어요. 글리신 호박산 나트륨, 이것도 그거죠, 조미료죠. 설탕, 간장, 그래가지고 뭐 이거 들어가 있다. 야채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후추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닭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야채 조금, 야채 기름이랑 고기 기름, 그 다음에 미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것도 제가 따로 통에 담아가지고 일단 물에 올려서 가장 베이직한 것부터 한번 맛을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한 김에 면이 신박한 게 또 있어가지고 하나 사와봤는데, 이거는 한 봉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 이름은 냉동 라면 면인데 약간 스트레이트한 면입니다. 그리고 얇고 냉동 상태인데 지금 제가 조금 해동을 시켜놔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들고 올 때 난리 브루스를 치면 이렇게 다부사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문을 제가 읽을 줄 몰라가지고, 라멘? 생라멘 이거 말고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뭐 이런 면입니다. 이거는 한 개씩 포장이 돼 있어서 그 집에서 먹기에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비싸요. 1,050원? 막 이렇게 하니까 한 개당 뭐 거의 신라면보다 비싸죠. 신라면보다 비싼 걸 내가 굳이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만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은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인터넷 보면은 더 많은 종류의 라면과 더 많은 종류의 면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고 요목조목 사셔가지고 그거를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인 재료부터 잠깐 보여드리고 한번 라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날 첫날 보던 대파 먼저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를 썰어 볼게요. 그 뭐냐, 파채, 그 뭐냐, 삼겹살집에서 나오는 파채 느낌으로다가 중간에 홈을 한번 갈라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얼만큼 크기로 내가 썰겠다 10분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속에 있는 걸 좀 빠이빠이 해주고, 저걸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저건 나중에 딴 데 쓰려고. 속에 있는 거 동그란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겹쳐가지고 한 방에, 이 너무 두꺼운데? 이건 나눠서야겠다. 이런 식으로 겹치셔가지고 써시면 됩니다. 썰 때는 그러니까 원하는 크기로 썰면 되는데, 뭐 얇게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얇게 나오고요. 나는 못해서 모르겠다, 모르겠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모르겠는 대로 썰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요거 이런 거 썰기가 힘들죠? 이건 과감 없이 딴 데 넣어주면 됩니다. 과감 없이가 이거 과감하게네. 한글을 잘 못해 죄송합니다. 한글을 배워야 된다. 어릴 때 엄마가 안 해줬어. 이렇게 하면 채가 나왔죠? 이거 약간 이렇게 살살살살 뽀사가지고 제가
제가 통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 통에다가. 또 쓰실 때 그 물에 불려 쓰셔도 되는데 안 불리겠습니다. 저는 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 물에 넣어서 쓰시면은 좀 더 뭐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볼륨감이 없고 편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도 체를 썰어주는데 한 요 정도 길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두꺼운 부분 이런 거는 기호에 따라 걷어내 주셔도 되겠지만 저는 안 걷어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썰겠습니다. 좀 할 수 있는 그릇에 담아주고요. 뭐 굳이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야채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고기. 이 고기 돼지고기인데 삼겹살인데 이게 이베리코 베오타 등급, 베오타 등급이 아마 위에서 밑에 등급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베오타 등급 돼지고기인데 지방이 개 많고 칼코기가 엄청 적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방 풍미로 보통 드시는 거라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살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은 이쪽을 좀 피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여기 이베리코에서도 좀 칼코기가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아 캐 비싸요. 그래서 저는 지방 풍미가 많은 이런 고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반 정도 가르고 이거 다 쓸 게 아니라서 이 뒤쪽이 지방이 훨씬 많네요. 이 지방 부분을 나중에 쓸 거라서 이 지방만 살짝 걷어내주고 잠깐 저는 잠깐 가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대패처럼 이렇게 썰어서 아이 더러 있어야 썰기가 편해요. 이게 이렇게 얇으면 썰기가 너무 이게 녹으면 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볶을 때 사용할 거는 옆으로 빼놓고 얘는 한번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큰 칼로 가져올게요. 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큰 칼을 가져왔습니다. 마음 편하게 다져주도록. 마음 편하게 다져줬으면 얘도 그릇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다진 지방. 자 이제 평소대로 하던 조리뿔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면을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삶아야 되니? 너 1분에서 1분 30초 끓이라는데 또 말 안 듣죠? 저는 30초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따가지고 와 이건 기름이 바로 보인다. 이거 보면 기름 이렇게 기름이 이게 나오는 게 보이죠? 흔들어 쉐키 쉐키. 고소한데 냄새가 고소합니다. 그다음에 생각도 약간 농도 있고 묽은 느낌. 개짜겠죠? 이것도 일단 1:10 정도로 섞어보고 그다음에 면을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cc 잘 저어서 30cc 넣어주고 뜨거운 물 300cc. 고소고소한 냄새 나는데 면 삶기 전에 국물 맛만 한번 아무것도 안 넣고 소스랑 물 맛있어요. 다음 면을 넣고 파를 넣어서 먹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면을 삶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면 넣고 여기는 간단하게 파채 파채만 이렇게 가지런하게 올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면 같이 생겼죠. 나는 이때까지 만들었던 것보다 제일 라면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면 30초가 좋은 것 같네요. 약간 조금 더 색깔이 약간 없다 그래야 되나요? 다른 라면에 비해 돈코츠면 돈코츠 뭐 나가사키면 나가사키 쇼유면 쇼유보다 약간 시오 느낌인데 근데 그 파이탄이라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 텍스처 지방기 가득한 그런 느낌을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좀 더 더하기 위해서는 뭐 기름을 좀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살짝 다른 데다 볶아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맛이 있는 맛 호불호 없는 맛 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근데 추 이런 거 넣어도 맛있겠고 마늘 넣어도 맛있겠고 일단 다음 턴에서 제가 또 생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농도나 이런 게 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젤라틴이랑 기름을 성분을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녹진한 느낌으로 만들고, 그 전에 썰어놨던 고기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 기름이랑 같이 해서 좀 더 그런 좀 찐득찐득한 텍스처를 만들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공산품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예전 1시즌 1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짜짜짜 막막 하고 엄청 끓이고 막 3-4시간 동안 끓이고 막 이런 거는 배제를 완전히 할 거고요. 물론 그런 걸 하셔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0g 30cc 냄비에 넣어주고,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을 300을 부어줄게요. 뜨거운 물 말고. 그 다음에 젤라틴 2분의 1 테이블스푼, 젤라틴 2분의 1 테이블스푼. 그리고 저는 예전에 했던 거는 여기다가 식용유를 집어넣었지만 이번에는 돼지고기가 있으니까 저기서 기름을 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블렌딩을 하고 돼지고기 팬은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기를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약한 불로 이렇게 지글지글 해가지고 기름도 뽑아내고 얘도 익혀주고, 얘는 나중에 약간 소금으로만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그 가스버너가 실종이 됐어요. 가스버너가 실종이 돼가지고 제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저쪽에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살짝 구워오도록 하고 구워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왔습니다. 아우, 삼겹살 냄새. 예, 이렇게 아까 기름이 엄청 많았던 것처럼 기름이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또 이베리코가 기름이 그 기름의 맛이 또 아주 좋은 풍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맛으로 먹으시는 분도 있고, 뭐 싫으면 엄청 싫으면 싫으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소스처럼 올려서 먹도록 하고,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아이죠. 기름도 계량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거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름을 넣고 또 블라인딩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까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름 일단 1 테이블스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네. 이거 이렇게 하면 1 테이블스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더 블라인딩 해볼게요. 블라인딩만 딱 했을 당시에 그때 약간 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랑 확실히 무게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름을 좀 더 넣고, 기름을 다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2 테이블스푼을 다 넣고 이거를 블라인딩 해서 끓여서 오고, 나머지는 이제 면이랑 합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다시 국물 300. 그리고 이번에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생면 쓰겠습니다. 역시 저는 이게 더 맛있다. 확실히 이렇게 면 이렇게 정리할 때만 봐도 농도가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판매하고 남은 계란 이거 썰다가 잠깐 손이 미끌려가지고 여기에 대파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고기, 구운 고기. 생각해보니 아무 간도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진 마늘 반 테이블스푼, 후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농도를 조금 더 있게 만든, 좀 더 파이탄스러운, 흔히 생각할 때 파이탄스러운 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마늘도 좀 섞어주고, 또 칸코쿠지는 또 마늘 아니겠습니까? 마늘을 잘 섞어가지고, 그 뭐지? 좀 잘하는 고기국수집 그런 냄새. 근데 어떻게 보면 라면도 고기국수니까요. 면이랑 고기 해가지고 국물, 국물만 금방 먹었는데 확실히 바디감이 좋습니다. 확실히 안에 뭐가 있다, 이거는 뭔가에 들어가 있다, 입에서 넘어가는 바디감이 확실히 있다. 그럼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잘 뽑은 육수에다가 하얀 육수만 먹으면 무슨 맛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뽑은 하얀 육수에 쇠고기 다시다를 넣은 맛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돼지 같은 바디감, 이렇게 물컹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끓으면서 젤라틴을 넣으면은 젤라틴이 굳어버려요. 바로 지그들끼리만 섞이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꼭 식은 상태에 넣으셔가지고 블라인딩을 하시고 자신 있다 싶으시면 해도 된다. 그것도 말을 해야 된다. 젤라틴이 이렇게 스틱으로 나온 형태가 있어요. 스틱으로 나온 거는 이게 불려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좀 더 적고 이러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젤라틴 성분을 조금 넣고, 물론 젤라틴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기름으로도 충분한 바디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젤라틴이 있으면 그만큼 좀 더 도움을 준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이론이고 맞을지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파이타를 생각할 때 마요네즈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계란이랑 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계란 내가 만들었지? 맛있다. 나 어디서 먹어봤나 했네.
하카타역 옆에 보면은 6층인가 7층인가 8층인가 미슐랭 가이드가 왔다 갔던 돈코츠 라멘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돈코츠 라멘 안에 튀긴 지방을 넣어주는데 제가 지금 지방이 굉장히 많은 삼겹살을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기름을 냈던 걸 넣었는데 딱 그 느낌이네. 그때 엄청 신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딱 만들어보니까 딱 그 느낌입니다. 맛있네요. 확실히 바디감이 느껴지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라면을 향해서 달려야겠죠. 우리는 빨리빨리하고 신속하게 해서 최대한 설거지를 안 하는 그런 조리법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라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선 기름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먹는 야채도 많이 올리고 기름 덩어리도 많이 올리고 계란도 올리고 아까처럼 아까는 구웠지만 이번엔 저놈의 차슈를 기름 덩어리에서 삶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살짝 간장에 절여 놓겠습니다. 간장 1, 미리밀, 설탕 한 4분의 1 정도 해서 조금만 만들어 가지고 절여 놓고 그거를 차슈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다 물 100ml에 다시마 그리고 넣고 조금 했기 때문에 얘는 살짝만 끓인 다음에 식혀놓고 다른 작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끓고 있기 때문에 불을 잠깐 끄고 간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대한 소량으로 한 번에 먹고 치우고 버릴 수 있는 정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ml 간장, 그 다음에 미림도 50ml 넣을 건데 얘는 알코올을 날려줘야 돼. 알코올을 날린 미림 50ml 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날린 미림. 아, 여기 가스버너만 있었으면 여기서 다 하면 되는데. 그리고 설탕. 오, 요건 또 그람수로 되어있네. 이건 5g 넣겠습니다. 5g 많은 것 같아. 5g 많아. 이건 1g짜리가 있네. 1g, 2g, 3g, 3g, 3g 넣고 물 50cc 해서 얘는 얘대로 살짝만 이렇게 뽀글뽀글 요것만 하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신물 진짜 지똥만큼 나왔다 진짜. 이거 나 여기다가 일단 아까 썰어놨던 차슈가 되나이 3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통차슈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같이 할 때 아까 썰어놓은 지방 있죠? 지방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간단해요. 약한 불로 얘네들이 다 익을 때까지만 살포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죠잉? 그러면 얘는 얘대로 기름이 나올 거고 나온 애들은 간장에 잠깐 넣어줄 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립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장은 지금 다 됐으니까 가져와서 따로 통에 담아놓는 것까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약불로 올려서 얘네가 익기만 하면 됩니다. 약불입니다. 약불. 괜히 센 불로 했다가 다 태워먹으면 안 돼요.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조금 맛의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약불로 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굽는 거 이런 거 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물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약불로 해가지고 한번 살짝 끓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장은 이렇게 맑은 간장빛이 나오죠. 물론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 끓이면은 또 좋긴 하겠지만 소량을 할 거고 우리는 집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라면을 먹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해서 이것도 지금 많아 보입니다. 솔직히 뭐 이거는 차슈 넣는데 쓰셔도 되고 계란 만들 때도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조금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거 해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간하실 때 쓰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그냥 진간장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뭐냐 기꼬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간장 썼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아이가 나왔죠. 워낙 얇아가지고 금방 익습니다. 워낙 얇아서 탱글탱글한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간장으로 안녕. 예, 삼겹살 모양 같은 거 갖춘 애들은 간장으로 굳이 간장에 넣고 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장으로 따로 얘네들은 따로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끓이고 싶어요. 뭔가 얘네들은 느낌이 얘네들은 살짝만 더 끓여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요놈들은 여기 안에 넣고 이렇게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아까 것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물론 그냥 차슈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드세요. 사먹는 게 최고입니다. 너무 이게 음식 하는 게 즐겁다, 요리하는 게 즐겁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사먹는 게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얘네는 차가운 곳에 있을수록 좋지만 최대한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상온 보관하고 나중에 지금부터 이제 육수를 한번 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수를 제조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슷하게 할 건데 일단 똑같이 소스를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서 소스 30cc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간장 있죠?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색깔을 조금 더 간장 색깔 이런 게 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장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야채 같은 거 아까 썰어놓은 게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국물이 짜도 충분히 커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뭐 데쳐 쓰시는 분도 있지만 뭐 설거지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데치는 거는 국물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 네, 그 다음 뜨거운 물. 면. 자, 이번엔 들어가는 게 많다고 하셨죠? 일단 양배추 먼저 듬뿍 넣어주겠습니다. 양배추 그 다음에 고기. 뭔가 양배추가 있어야지 고기가 살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돼지비계
듬뿍듬뿍. 그리고 아까 차슈 만들었던 간장 있죠? 간장을 여기다가 조금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짜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느끼한 거 싫어하신다, 기름 빼고. 나는 그래도 너무 싱겁게 먹는다, 간장 빼고. 그래도 난 짜다, 소스 좀 더 빼고. 물을 좀 더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빨간색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그죠? 그러면 실고추. 확실히 임팩트가 있어 보이는구만,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야채라면, 기름 야채라면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는, 저는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후추를 살짝 뿌려가지고 잡수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야채도 많고 고기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러니까. 야채, 고기, 야채 그 다음에 기름들까지 해가지고. 기름이 아마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몽글몽글한 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역대급 중에 한 개인 것 같은데. 파를 이렇게 채서니까 씹는 맛이 있네, 씹는 맛이. 몽글몽글한 지방이 아주 살찌는 맛입니다, 살찌는 맛. 살찌는 맛은 맛있는 맛. 확실히 아까 것보다 훨씬 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맛없게 이렇게 짠 게 아니고 좀 감칠맛이 살살 돌면서, 물론 소스에 엄청난 양의 미원이 들었겠지만 맛있네요. 와우. 이 아브라는 이때까지 만들었던 어떤 라면에 같이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쉽사리 한국 음식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식감이고, 그다음에 얘가 지가 이베리코라서 그런지 뭐 그냥 닭, 그냥 돼지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식감이 몽글몽글하면서도 약간 짝짝 붙는 그런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약간 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농도도 아까만큼의 바디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가 하는 이상한 짓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네요. 어쨌든 이건 정말 맛있게 먹고 있고, 입맛으로는 가장 한국적이지 않나, 저 백탕이라고 적어놓고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이거 찍을 때마다 하루에 3끼씩 라면을 먹어가지고 제가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몸매관리 잘하시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또 맛있게 먹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충이었습니다.